드로아TV 성쿵닷컴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리는데요. 제 밴드에 올라오신 제 밴드에 올라온 성쿵인데 앞으로 제가 꾸준히 이제 성쿵을 분석해서 밴드에 올라오신 분들은 그냥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성쿵은 지금 현재 58세 정도 되셨고요.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시고 이제 앞으로 요식업에 관심 있으신 분이신데 제가 많이 늦었지만 한번 정성스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지금 이혼 특이 현상은 이혼도 하셨고요. 자, 58세시고 앞으로 직업이나 금전운도 이제 궁금하시다겠는데 제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선 볼 때는, 손꼽 볼 때는 이 생명선이 이렇게 쭉 봐야 되고요. 자, 두뇌선, 이중 두뇌선이네요. 감정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이것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이중 감정선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생명선도 아주 이렇게 지금 잘 나왔어요. 이중 두뇌선. 여기까지 굉장히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살짝 좀 지울게요. 네. 자, 이게 특이사항이, 이분의 손금을 생명선 봤을 때는 아주 타원형으로 아주 잘 나왔어요. 다른 부족한 부분이 이 생명선 때문에, 좀 커버가 될것 같고요. 아까 이혼도 있으시다겠는데, 이혼이 딱히 결혼에 대해서 이혼은 없는데, 아마 이 이중 감정선 때문에 아마 중간에 그 이혼의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시고, 이혼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렇게 그 배우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영향선도 좀 있었고, 부모에 대한 도움도 좀 있으셨고, 나중에 배우자 영향선이 없고, 네. 뭐 자식복도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걸 보니까 이분은 부모에 대한 복은 있으셨겠다 싶습니다. 자, 생명선 이렇게 쭉 나왔을 때 보면 이렇게 생명선에서부터 재물복이 쭉 올라간 거 보니까 아마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초년기에는 초년과 중년까지는 그나마 괜찮게 잘 이렇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말년에 이렇게 계속 기운을 이렇게 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선이나 재물운이 이렇게 친 거는 그닥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해선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선 것들.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이분은, 이제 나중에 운명선이 이제 50 이후부터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이어서 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 58세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쭉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운명선에 이렇게 별 모양이 있는 것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객살 운명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객사의 그런 위험도 있는데 아마도 일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과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몸에 이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보면 만성 피로가 굉장히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중에 일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 부분에 지금 하초 부분인데. 상초 부분도 그렇고, 하초 부분도 그렇고,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상초 부분은, 이제 이분은 좀 갑상선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머리 쪽에 열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머리부터 임파선까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갑상선이나 임파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갑상선 암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을 잘 찾아서 지금 이 나이때까지 잘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60 이후부터 자 보세요 60 이후부터 60 이후부터 60대 이후부터 굉장히 고비가 많이 옵니다.
뭐 건강에 대해서 분명히 이분은 한번 고비가 오실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자 과로, 객사, 그다음에 돈이 나가는 부분, 재물운이 끊기는 부분. 그래서 이분은 60대 이후로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성품일 수도 있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삼각형이나 이 사각형 이렇게 각이 지어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기운이 부딪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왜냐면 어떤 일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동글동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잘 넘어가야 인생의 고비도 없고 인생이 부드럽게 갈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삼각형이나 지금까지의 굉장히 고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마운틴이라고 하죠, 마운틴. 산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게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각이 지어지는 것들은 그런 손금들은 그닥 좋지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좀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냐? 건강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피로회복이 굉장히 만성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중 감정선이 그닥 좋지만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평소에는 내면에 이런 감정이 있을 것 같고, 사회생활 때는 좀 이제 고객을 응대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부드러운 성향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작용하다 보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 배우자의 그런 예향선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이혼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혼에 대한 그런 성품은 없는데, 살다가 그런 복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명이 왔다는 것은, 운명성이 왔다는 것은, 또 이렇게 개운선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것은 아마도 부모에 대한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지금까지 그걸로 인해서 잘 버텨 왔을 거라 생각되는데, 감정선 위에 여기서 얘가 50인데 유년법을 보면 50에서 60까지 잘 버티다가 65세에 이렇게 별이 떴어요. 운명선에 별이 뜬건 그닥 좋지 않거든요. 이 재물선에 별이 뜨면 좋은데, 운명선에 별이 뜬다는 것은 본인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막힌 일도 많고 만성 피로에 의해서 몸이 해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분은 건강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희망선도 있고, 이 성공구 자체에 본인이 성공하고 싶은 일들이나 재물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몸이 좀 취약하다. 그렇지만 이 생명선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어서 지금까지 오긴 했지만, 앞으로 한 번에 더 고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젊었을 때 많은 고생을 했었고, 또 비해선도 있고 눈물이 흘릴 구간이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지만 앞으로는 좀 많은 걸 내려놓고 사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라TV 손금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